너 해외에서 첫 운전 아니야? 아니야, 해본 적 있어. 어디서 이틀에서도 해왔던 거. 근데 너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니까. 아니야, 막 진짜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죽기 전에 모든 곳을 가보자 정도. 그냥 나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. 가면은 얻고 돌아오는 건 뭐야? 얻고 돌아오는 거는 보통 세상은 되게 넓다 이런 걸 배우고 온다 그러잖아. 난 오히려 세상은 되게 좁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와. 나도 그거 똑같아. 응. 그러니까 좁구나.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구나. 어, 그렇지. 약간의 뭔가 문화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. 맞아. 대신 친구들이 가자, 뭐 여기 되게 좋다더라. 이러면 거기에서의 우리를 추억을 만드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. 아, 그게 목적이 되면 좋지. 어, 그러니까 되게 예쁜 추억 만들고 살다가 막 웃고 떠들 수 있는 안주거리 좀 많이 가져오면 좋지. 좋지. 뿌옇지가 않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. 다 보인다는 게. 가시거리가 길어. 아주 길어. 가시거리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본다. 가시거리. 야, 너무 높아. 우리가 그,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왔어? 어떻게 그러게. 높지? 길 따라 오다 보니 높아졌네. 근데 우리도 음악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돼. 어. 그런 거 아닐까? 어느새 이렇게 뭐가 됐는데요? 어느새 이렇게 프랑스도 오고 보내주고. 와, 하늘길 달리는 기분인데? 마른 하늘을 달려. 오!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. 서롱 너무 태양 가까이. 오! 나라. 오! 나 그대에게 나는 넌다 해도 내가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.